아홉 번째 어머니가 살고 있는 마을 전라북도 진안군을 찾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희순 어머니인데요.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몸을 이끌고 어디를 가는 길일까요? 동구에서 노인 양반들 3시간씩 일하라고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갖고 노인 일자리 가요.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이 불안해 보이는 발걸음으로 도착한 이곳은 어머니 일터입니다. 여기 와갖고 일자리 와서 저렇게 우리가 다 심고 풀도 베고 그렇게 해서 이게 풀 베고 난 다음에 또 뭐 갈아야 돼. 여기 몸은 조금 불편하지만 어머니도 얼른 앉아 일을 시작해 보는데요. 너무 힘들어갖고 다리는 뻗쭉 다리지 허리는 말아놨는데 옛날에도 얘는 내가 그렇게 생겼어. 일자리 오면 맨날 눈띄펴. 몸이 안 좋으니까 누워나 있고. 어 지금은 좀 봐줘서. 네, 내 너무 몸 아픈 게 아픈 사람 봐줘야지 지금. 그러니까 깨부린다고 생각하시네요 진짜. 몸이 불편하다 보니 이런 오해를 받기 일쑤입니다. 고된 노동 끝에 드디어 꿀맛 같은 쉬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봐봤는데 더 졸리고 무리고 누워있어도 아프고 이 양쪽 종아리가 터질 듯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전부 나가 10만원짜리 주사도 맞고 다니고 그랬는데 소용없지만이 그러니까 어찌던 거야. 아무튼 일도 겁나 했어. 그러니까 그게 저렇게 힘들었죠. 안 했어 진짜로. 저렇게 아파서 누가 알겠어. 뼛속이 아프니 누가 알아. 안 도망가지 그렇게 힘들었잖아 혼자. 이 동생이 그렇게 적인지는 몰랐어. 아프다고 했어도. 근데 이렇게 이 상태로 올지는 몰랐지. 나는 내 몸을 한 번도 돌볼 생각을 않고 이렇게 살아왔는지 참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아. 이제 일하러 가야지 돼요. 우리 노인 일자리가 지금. 내가 일어나는 게 못 일어나서 그냥 이러고 일어나네. 창피하겠더니. 아이고 죄야. 들어와. 혼자 못 걸어가면 나랑 같이 가. 알았어. 아무도 도와주시네요. 부축을 받아 어머니는 불편한 몸을 밭으로 이끌어 봅니다. 그런데 김희순 어머니가 아픈 곳은 허리뿐만이 아니라는데요. 맨날 무릎이 그렇게 아프다 샀는데 어떻게 아파?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퇴행성 뭐 이기라고 하는데 내가 원천적으로 허리가 이렇게 안 좋아서 그러는지 일어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일어나잖아. 그렇지, 그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면 이 다리가 너무 아파. 양쪽도 아프고 그러니까 땅을 짚고 일어나요. 허리는 마음대로 못 치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네. 그냥 여기 와서 이렇게라도 언니들 만나서 얘기하면서 수다 떨고 이렇게 해야 그래도 내 우울증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 아픈 분이라도 도움이 되고. 처음에는 일을 하러 와갖고 어찌 농띠를 피우는가. 미워했구나, 언니가. 뭔 젊은 사람이 저렇게 농띠를 피운다냐 그랬어. 그랬지. 그런데 알고 본 게 이렇게 몸이 아파서 그랬더라고. 엄마, 언니들 미워했구만. 그래, 조금은 속으로 미워했지. 똑같이 일을 하면 해야 돼. 그렇게 왜 이렇게 화장실을 저렇게 자주 댕기는가 그랬어. 내가 노래나라도 부르니까. 지금이라도 오해가 풀려 다행이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람은 나이가